나가수를 빛낸 17내 가수의 이분들의 노래를 가지고 선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면서 본인이 원하는 가수 앞에 먼저 붙이는 분이 그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겁니다. 아, 그럼 빨리 해야 돼. 죄송한데 혹시 이거 돌다가 연예인끼리 진단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아,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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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는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바다가 두르며 랄라랄라 즐거워. 범희 씨는 박정혜 씨. 네.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네. 박정혜 씨가 명예절 앞에서 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 받네.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김건모 씨. 아이고. 윤미수 씨는 우유입니다. 네. BMK. 오, BMK구나. 와. 저번 주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랬나요? 아, 비싸다. 저랑 좀, 네. 오. 잘 맞았으면 좋겠네. 그게 명예절이었어요. 꽃피는 봄이면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 아, 그것까지. 아, 진짜. 윤미수 씨는 어떤 노래든 정말 네. 본인만의 소화법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김경호 씨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꽃피는 봄이 오면.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해야지. 임재범 씨를 골랐습니다. 아, 아, 와, 느낌 비슷해. 딱 어울리네요. 예상도 되고. 나가수에서 뭐 저기가 있다면서요? 재범 형의 저주가 있다고. 어? 아, 어떤 저주? 뭐 재범 형 노래를 하면은 순위가 안 나온다. 아, 아 그건 아, 있어요. 네. 조건우 씨가 임재범 씨 노래를 해가지고 있다가 예, 몇 예, 갔어요. 가셨나요? JK 김동욱 형도 맨 처음 갖고 나온 노래가 또 임재범 씨. 그렇죠, 그렇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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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비상인데 추락했지. 임재범 징크스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꼴등을 해도 형님 노래 부르고 싶어요. 오, 남자가 아, 멋있다. 사람보다 비상쳐. 나의 눈물 속에 내 모습. 너를 위해. 거친 생각과 눈빛과 고해. 어디에 있나요? 자우립은 의외의. 아니 저는 YB를 선택하지 않을까 같은 그러니까. 밴드라서. 아. 어떻게 보면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나는 가수다 속에서는 있어요. 또 항상 연구하고 실험하시는 네. 연구원이잖아요. 김범수 씨가 사실은 선임 연구원이에요. 네. 나는 가수다 실험실을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명예 졸업 욕심 없는 것처럼들 하시지만 명예 졸업한 가수의 곡을 선택하신 것은 아, 욕심 있죠? 좀 좋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기회 영향을 받을 거예요. 기반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저구 씨. 사실 조금 망설이셨어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오, 아니 원래는 저기 임재범 씨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제가 그 임재범 씨 노래도 맞을 것 같아. 가려고 하다가 다은유 네. 씨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 보고 슬쩍 일로 왔어. 아, 이분이 원래 남자 노래 강하거든요. 그렇죠. 여자 노래 굉장히 약하신 분이라서 네. 배우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소라 씨는 창법도 특이하고 또 부르는 네. 느낌도 살도. 특이해서 네. 저구 씨가 또 어떻게 소화할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김경호 씨 의외의 백지영 씨. 형 이거 잘못 놓은 거 아니야? 역대 가수들의 미션 딱 처음 받자마자 생각이 난 가수가 저는 백지영 씨. 아, 그랬어요. 좀 강한 느낌의 이런 것들이 야. 너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어찌 보면 도전이라고 좀. 내가 볼 때는 있어요. 백지영 씨 네 개의 캔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파격적으로. 네. 머리 묶고요? 아니 네 개. 그런 래퍼가 남자. 괜찮잖아, 파격적으로. 다은규 씨가. 아, 다시는 출연을 안 하고 싶네요. 제가 백지영 씨 역할을 해요. 그렇지. 자, 김경호 씨는 백지영 씨의 노래를 부르게 됐고요. 자, 바비킴, 김건모 씨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네, 가요계에서 또 특색인 목소리와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건모 씨가 한 400곡이 있죠. 와, 예, 예. 400곡 정도. 대단하네. 그럼 굉장히 폭이 넓네요. 그렇죠. 예,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머릿속에 이 가수의 노래를 생각을 하고 골라주셨는데 네. 자, 주간 점검 때까지
한 곡을 정하시고 멋지게 연습을 하셔서 중간평가에서 멋진 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